돈 다 써서 생산 멈췄죠? 돈 생길 때마다 이제 병력 생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정 병력 나오는 거 봐. 크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코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번에 해볼 모드는 커맨드 앤 컨커라는 우리나라에서 스타크래프트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? 그런 RTS 게임의 시스템을 차용한 자유의 날개 캠페인 모드입니다. 끝까지 달려다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시스템을 차용한 모드다 보니까 찍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보면은 유닛 하나가 마린 스쿼드고요. 체력이 270입니다. 여기 또 뭔가 다르네요. 100% 들어가는 게 있고요. 75% 들어가는 게 있고 50% 들어가는 게 있고 25%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상성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. 6마리예요. 6마리. 이게 커맨드 앤 컨커 3라고 한 마리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요. 귀엽기네 이거. 짐 레이너는 캐논 데미지고 스킨은 없습니다.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. 라이트 비에클. 일단은 라이트 비에클 상대는 데미지 50밖에 못 넣고요. 얘는 그냥 비에클, 헤비 비에클이나 라이트 비에클이나 다 이제 100% 데미지 다 들어가요. 공격 타입과 이제 받는 이 데미지가 다 다른 거죠. 상대방 유닛들은 스타크래프트예요. 한 마리 죽어서 네 마리 됐어. 뭐야 많이 죽었다. 우와. 이게 상성에서 안 좋았는데 얘로 몰빵 세워가지고 네 마리가 죽었어요. 아니 띠용인데 이거? 야 몸빵을 대야겠다. 자 일단은 맹스크 동상 다 깨면서 풀 에너지 이러면 6마리 생기겠죠? 이렇게 해볼만 한데요? 근데 일반 마린 상대로는 얘가 약해. 데미지 25%밖에 안 들어가요. 인펜트리끼리는 그냥 100% 주고받는 건가? 오케이. 마린 상대로는 짐레이너가 때리면 안 돼요. 보자. 이거 봐! 안돼! 와 이거 상성에 맞춰서 내가 잘 때려줘야겠네. 상성이 너무 극단적이야. 제가 커맨드 앤 컨커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도 상성이 좀 세죠? 스타크래프트에 비해서.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열받을 때가 있어. 와 이 데미지 졸라 못 준다 이거. 일단 많이 나왔고요. 바벳은 어떤 타입이지? 거기도 또 채워놓고 대신 이게 유닛들이 이렇게 좀 많이 뭉치는 경향인데 뭔가 원래 유닛들 뭉치는 것보단 좀 특이하게 움직이네요. 사현이 폭풍 맞으면 그러게 이거 어떻게 되려나. 얘로 때려야 돼.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. 상성 싸움이에요. 상성 싸움. 잠깐 맹스커 동상 하나 더 있나 저기 앞에? 여기 있구나. 오케이. 업그레이드. 울트라 카파시터스 인펜트리 파이어 20% faster. 공속이 빨라진 것 같네요. 보너스 목표를 다하면은 추가 스탯이 늘어납니다. 오케이. 게임 또 되게 신기하게 자유의 날개는 도대체 언제까지 울고먹으려고 그러지 사람들이. 되게 신기합니다. 하다하다 이런 모드도 나와 이제. 뭐야 핵 뭐야 이거. 원래 있나 이런 거?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 요렇게 마무리. 뭐야 이거. 우와 아니 자원 캐는 게 잠깐만 파워 빌드 스트럭처 빌드 파워 플랜트. 아니 졸라 웃긴데? 파워 플랜트가 있어요 여기. 여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짓고. 와 서플이 파워 플랜트가 되는구나. 대신 그럼 인구수가 제한이 없겠네. 내가 CNC 해봤을 때 인구수 제한이 없었거든. 이게 전력을 먹습니다. 전력량을 15로 먹어가지고 2500원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. 이게 한 번에 2500원을 먹는 게 아니라 2500원을 서서히 먹어요. 그래서 돈이 없으면 멈춥니다 이게. 이건 어떻게 지는 거야? 그냥 이런 데 지는 거야? 다르구나 그냥 이렇게.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고. 아니 개웃기네. 아니 자원 채취하는 방식이 달라. 그리고 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. 병영을 건설할 수 있고요. 자 여기 병영 건설 보세요. 인구수 안 먹습니다. CNC는 인구수 안 먹어요. 전력량은 이 건물을 돌리는 전력량이에요. 제 기억으로는 전력량이 부족해지면은 생산시간이 늘어났나? 거의 생산이 안 됐나? 막 그런 느낌일 겁니다. 그래서 이걸로 계속 전력량을 잘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이제 이 유닛들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보라고 합니다. 자원이 있고요.
미네랄은 뭐가 느는 거지? 그냥 똑같이 느는 건가? 이거는 뭘까요? 이것도 미네랄 느는 거네? 그냥 모든 미네랄과 가스 맵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뭐 자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NC라 가지고 그냥 그거예요. 다 한 군데로 늡니다. 오. 아니 게임 개웃긴데. 와 이거는 다른 게임인데요? 와 건물 매각도 있다고요? 그러네 리펀드가 있어. 와. 아 이것도 팔라고? 아 잠깐만 이 게임 안 되잖아. 여기 잠시 아 이거 되네요. 오케이. 자 이거 디파워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이렇게 하면은 잠깐 이 건물을 통해서 파워를 안 쓰기 때문에 전력량이 확보가 됐어요. 아 게임 개웃긴데. 자 이거 일일이 이렇게 계속 파워 건설해 주고요. 풀어주고 전력량이 늘었죠? 어 뭐야? 업그레이드 진행 중. 돈이 서서히 써집니다. 2500원을 쓴다고 2500원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2500원짜리 건물이나 뭐 유닛 생산하잖아요. 100원어치까지만 생산이 돼요. CNC는 원래 그렇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돈을 한번 다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돈이 지금 없어지죠? 돈이 빵원? 아 멈춰요. 이게 CNC 타입입니다. 야 이거 좀 잠깐만 돈이 없어서 분수 공장이 안 지어진다. 돈이 필요해. 돈 먹으러 가자. 아니 유닛의 그 가시성이라고 해야 되나? 너무 뭉쳐가지고 이거 한점 아쉬운데? 시스템을 너무 잘했는데 애들이 너무 뭉쳐. 팩토리 왜 안 지어지냐 이거? 돈 있는데 왜 안 돼? 전력도 있잖아. 어 이거 왜 안 되는 거죠? 버그인가? 아 이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? 아 이걸 한번 명령해놓고 안 지어서 안 되는 건가? 그러네. 원래 CNC도 이랬나? 건물 생산을 한 다음에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그 전에 그 예약률을 못 넣었었나? 아 그랬어? 오케이. SCV를 더 뽑을 수 있어요. 그럼 자원 채취 다 할 수 있겠죠? 야 이거 나 찍먹만 하려고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재밌는데? 이제 다 한 건가? 동시에 생산 가능한가요? 아 되죠? 아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네. 잘 됐네. 한동안은 괜찮게 하지 않겠군. 여기도 있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 리파이너를 못 지으면은 랠리가 너무 길잖아.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. 아시죠? CNC는 자원채취 트럭을 뽑아가지고 자원채취 트럭이 돌아와서 자원을 넣는 구조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. 빌드 센서타워인 리파이너리. 아 여기다가 이걸 지어가지고 리파이너를 지을 수 있는 건가. 아 와! 야, 게임 시스템 보소! 이걸로? 아, 개웃기네! 확장을 이걸 해서 여기 그 동그라미 범위 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리파이너리를 건설을 해서 여기다가 SCV를 집어넣고, 그럼 SCV를 미리 하나 뽑아주면 좋겠죠? 두 마리 정도 뽑아놓읍시다. 랠리 바꾸고. 리파이너리 완성됐고, 여기에다가 해놓고. 리파이너리 나오면 원래 기본으로 있지 트럭. 오케이 그럼 하나만 뽑자. 오케이 하나만 뽑고 두 마리로 넣어놓고 자 이제 슬슬 끝내볼까요? 업그레이드 다 됐고 자 유닛이 너무 뭉치는 게 유일한 흠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게임이 굉장히 특색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치령 화염체가 접근 중입니다. 자 많이 뭉쳐. 와, 건물 깨는 거 속도 엄청 느려요. 건물한테 주는 데미지가 4분의 1이거든? 물량으로 물어붙입니다. 돈 다 써서 생산 멈췄죠? 돈 생길 때마다 이제 병력 생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정 병력 나오는 거 봐. 두두두. 지금 말이 200마리 넘었을 거, 눈에 보이는 말인 마. 그래서
프레임이 떨어졌을 거예요. 프레임 지금 70. 졸라 많아. 아, 이거 신기한 시스템이네. 귀엽긴데요.